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오늘은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의 바디빌더 프란시스 벤파토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몸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프란시스 벤파토는 14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짐에 방문합니다. 그곳은 웨이트리프터, 파워리프터, 바디빌더들이 공존하는 다소 특이한 분위기의 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트레이닝 방식에 편식을 하지 않는 방법을 체득하였습니다. 82년도 미스터 프랑스를 우승함으로써 본격적인 보디빌딩 커리어를 이어갔던 프란시스 벤파토는 IFBB 프로로 전향하게 됩니다. 프란시스 벤파토가 주로 활약했던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에는 바디빌더들의 사이즈가 조금씩 커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당시의 챔피언이었던 리에니를 따라서 사이즈를 붙여나갈 때 프란시스 벤파토는 본인의 강점인 심미성과 다이어트 레벨을 주무기로 하였습니다. 167cm라는 다소 작은 키에 85kg 정도의 시합체중을 유지했던 프란시스 벤파토는 균형미와 대칭미, 심미적인 요소를 통해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각광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최고 순위는 199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6위, 9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7위 정도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도리안 예이츠가 등장하면서 리에인 역시 은퇴를 하고 완벽한 사이즈 게임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프란시스 벤파토는 갈 곳을 잃게 됩니다. 1993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13위를 기록했던 프란시스 벤파토는 본인이 더 이상 보디빌딩 무대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프로 바디빌더들은 주당 한 부위 이상 하지 않는 5분 할이라는 트레이닝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 벤파토는 주당 2회 이상 할 수 있는 3분 할이라는 운동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는 운동 빈도가 조금 높더라도 운동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방식보다는 천천히 근육을 조각해가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롱런할 수 있었다고 말을 했죠. 1958년생의 바디빌더이지만 30대 초반의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보디빌딩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느끼기도 했지만 프란시스 벤파토는 트레이닝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선수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프란시스 벤파토의 트레이닝 비중은 선수 트레이닝보다는 건강을 영위하면서 몸을 만들 수 있는 일반인 트레이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커리어 내내 잔부상 없이 여전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아름다운 쉐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프란시스 벤파토의 트레이닝 방식은 일반인들에게 최적화되었습니다. 93년 은퇴를 했지만 프란시스 벤파토는 50이 가까이 되는 나이임에도 여전히 훌륭한 쉐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프란시스 벤파토는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았던 그의 트레이닝 방식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성기 못지않은 쉐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2006년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프란시스 벤파토는 6위를 기록합니다. 모두가 본인의 건강을 헤쳐가면서 사이즈를 쫓아가던 시기에 프란시스 벤파토는 은퇴하여 본인의 재능을 찾아 트레이너로서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2006년도 4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프란시스 벤파토는 58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환갑을 넘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유연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영상 제작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프란시스 벤파토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